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과 증권시장 정리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방송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뭐 뱅키스 그 구독자도 그렇고 방문자도 좀 늘었다는 소식일 텐데요. 네, 많이 도와주셔서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옆에 그 브라운백이라고 하나요? 그 봉지는 뭡니까? 아 이거 저희 정프로님께서 저 배고프다고 먹을 걸 주셨는데 내려놔야겠네요. 그 도넛 두 개든데. 네네. 한 개 제 건 건 아시죠? 한 개뿐이 안 먹었습니다. 아니 따뜻한데. 아니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정프로를 만났는데 그걸 갖고 오더라고. 자 오늘 좀 내렸군요. 네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고요. 분위기가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네. 출발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예. 출발하고 나서 요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중국과 관련 아니 이제 북한과 관련된 뭐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예. 장중에 갑자기 한번 훅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2시경 1시 반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예. 갑자기 훅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고설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소문 찌라시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예. 장중에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는 예.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장중 저가는 3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1880포인트까지 그리고 갔었고 거의 2% 가까이 빠졌었네요. 네. 예. 1.78%까지 빠졌다가 예. 지금 1889포인트로 네.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은 632포인트 그러니까 예. 1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예. 장중에는 14포인트까지 2.28%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조금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양시당 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네요. 요새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예. 외국인이 어제는 좀 이제 덜 파나 싶었는데 예.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정도 그저께는 예. 3000억 정도 팔면 300억 정도 팔면서 예. 뭐 평균 뭐 한 2-3천억씩 팔다가 예. 뭐 매도폭이 좀 줄었는데 예. 오늘은 뭐 다시 또 2천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오늘 23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어제 기관이 좀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예. 오늘은 4천억이나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6300억 순매수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뭐 연일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외국인이 오늘 1000억을 팔았고요. 1000억이면 사실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꽤 많이 판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560억 팔았습니다. 개인만 또 1600억가량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기분 안 좋네요. 양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그렇게 많이 팔았네요.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파는 거고 네네. 코스닥엔 외인이 1000억 이상 팔았으니까 네. 여기도 많이 판 거네요. 그죠? 분위기가 수급 쪽에서는 좀 좋지 않았었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아침엔 괜찮았는데 네. 뭐 요새는 그래요. 외국인이 네. 시작할 때는 한 1,200억 정도 삽니다. 사고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내내 매도 전환. 참, 이 선수들이 동학 그 운동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나.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안 팔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은 시장이 치료제랑 이제 김정은 위원장 네. 그 불확실성 북한 대북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네. 흔들렸는데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5원 80전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어느덧 1235원. 예. 그래서 1200원대 중반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제 환율이고요.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가 네. 그 치료제 람데시비르? 예. 요게 뭐 실패했다?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미국 일단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뭐 이게 약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네. 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것보다도 효과가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웃긴 게 예. 이제 뒤에 이제 오건영 팀장이 오셔서 FOMC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페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다음 예.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미국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릅니다. 이제 되게 웃긴 이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2만 건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5주 동안 실업자가 2,65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체 노동인구의 15%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어제는 또 하락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이제 고용
그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3월 26일에는 331만 건의 실업이 발생했는데 예. 지수가 6.38% 급등했습니다. S&P가. 4월 2일 687만 건의 실업이 발생했는데 지수가 2.2%가 올랐고요. 아니 그럴 때마다 올랐네요. 네. 4월 9일 662만 건이 나왔는데 1.2%가 올랐고. 묘하게 네. 그 조금씩 줄어드는데 상승폭은 좀 줄는 게 좀 안 좋을 때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 줄어드는 것도 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말 상태가 호전돼서 줄어든 게 아니라 실업을 할 사람이 다 실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더 늘어날 실업자가 없어서 줄어들었다. 얘기도 하는데 네. 실업수당 청구할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렇죠. 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월 8일 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런가요? 5월 8일 네.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네. 치료제. 왜냐하면 치료제가 네. 나오면 이제 이거 실업자들이 네. 다 이거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건데 병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제만 나오면 정상화 될 거다라고 네. 하면서 시장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치료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좀 흔들렸고 우리도 조금 흔들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람드 스피디는 좀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WHO의 실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저는 더 관심거리가 북한의 어떤 유고 리스크인 것 같은데 오늘 장이 빠진 것도 그런 거죠? 일단은 장 중에 이게 찌라시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은 CNN이 했는데 중국에서 네. 또 그런 이제 보도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장 중에 네. 흔들렸는데 이제 네. 미국의 동향을 좀 살펴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정보력이 가장 좋은 쪽이 미국이니까 그렇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론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모른다. 네. 잘 있기를 바란다. 이랬는데 네. 어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CNN의 네.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트럼프와 CNN은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매우 안 좋은 애들한테 뭔가 타박을 주려면 정말 예.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렇죠. 그냥 너희 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미국이 확보된 첩보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시장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CNN도 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뭐 이제 수술 이후에 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 표현을 이제 시사하는 이라는 표현을 이제 포함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래서 지금 대북 리스크는 요거 때문에 한 발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는 또 뭐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장중에 좀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박정욱 차장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볼게요. 네네. 정말 사망을 포함한 유고 상황이 되면은 네.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영향이 네, 그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김일성 그다음에 그 김정은 아버지가 누구죠? 김정일. 네, 김정일. 김정일 사망 시에 김정일 사망 시에 한 3% 정도 하락을 했다가 며칠 안 가서 시장이 안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후계 구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아들이 1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10살이고 그래서 후계 구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뭐 김여정도 있을 거고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 거였으면 이미 환율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유건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예비에서 미리 좀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보면 그렇구나. 사실 과거의 학습 효과가 발현되겠죠. 네. 하락하더라도.
그 외에 FMC하고 뭐 주요 지표들이 이제 다음 주에 쭉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요. 스케줄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이제 중요한 스케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음 주는 직장인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휴가 있어요. 네. 네. 30일, 1일. 예. 그다음에 2, 3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 4일 하루만 쓰면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놀 수 있는. 쓰시려고?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안 쓰는데, 근데 이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음 주에 28, 29 FOMC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연준이 어떤 카드를 더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하방은 연준이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 풀면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미 뭐 어떤 사람들은 다 써버렸다. 투기 등급 채권까지 사주는데 네.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연준이 카드를 다 썼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연준이 남은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하방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30일은 6월에 ECB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도 시끄럽잖아요. 유럽도 지금 뭐 코로나 펀드 만드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유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ECB도 보셔야 되고요. 27일 일본 통화정책에 BOJ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얘들이야말로 진짜 쓸 카드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일본 이제 통화 정책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지켜보셔야 되고요. 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달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표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4월은 이제 코로나가 직격탄, 선진국의 직격탄을 때렸기 때문에 중국의 4월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사실 3월보단 좋아질 거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PMI 때문에 지금 1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6.8%, 4월 달에 PMI까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네. 뭐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꺼낼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5월 1일 날 우리는 쉴 텐데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네. 20일까지 -27%였거든요. 정확히는 네. 26.9%. 근데 뭐 역전 막판에 역전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11일 때보다는 20일 때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몇몇 언론에서 몇몇 이제 뭐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하반기에. 있다. 네. 하반기에 그러니까 네. 뭐 마지막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좀 뭐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좀 과도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사실 수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우리나라는 뭐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꼭 보셔야 되고요. 뭐 그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네. 다음 주는 FOMC가 28일 29일 현지 시각으로 28일 네네네. 29일에 있는데 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어떤 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빨리 약속을 하세요. 월요일 날 휴가를 쓰실 거면은 네. 저희도 하루 쉬어볼까요? 웃지를 마시고 박재형 없는 저녁 퇴근길 라이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저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방송을 모르시네.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PD님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이죠. 그럼 다시 이거 잘라주시고요. 다시 갈게요. 네, 다시.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도 시청자를 위해서 나와야죠. 정답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방송 스타일이 자꾸 정프로 스타일이 돼가네요. 자, 지금까지 한투증권 뱅키스의 박재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꼭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희의 5프로, 오건영 프로와 함께 오겠습니다.